그래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배드림이라는 진보 계열 커뮤니티에서 역겨운 수박이라는 이런 글을 올린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거 보니까 중년분이시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한가위에 막바지 수박 즐기는 방법. 역겨운 수박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저희 문사모의 회원이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문재인 찍어주고 180석 민주당 찍고 부하가 치밀고 역겹다. 싸울 거면 국힘당하고 제대로 싸워라. 조국 장관이 가족까지 개 걸레가 듯이 법의 칼로 난도질을 당해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모른 척 했었죠. 조국 죽이게 하고 조국 탓까지 했던 친문 수박들이 이제 조국 조민 불쌍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또 조국을 이용해 먹겠다는 책략이죠. 세월호 사건 끝까지 뭉갠 게 문재인 정권이야. 그걸로 촛불 켜고 대통령 된 놈이 끝까지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 행사도 안 갔어요. 세월호 추도식에 안 갔습니다. 추념식에. 문재인은 2014년부터 변치 않고 세월호 파리를 했던 인간이에요.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면 국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았어요. 박근혜 탓하고. 2016년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진상규명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세월호 진실 위해서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2018년 세월호 진실 끝까지 규명해내겠습니다. 2019년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세월호 진상규명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2년 임기 말까지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게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척 쇼만 했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끝까지 뭉개버렸어요, 문재인이. 왜냐면 세월호의 세모라고 하는 회사가 유병언 건데 유병언의 파산 관제인 역할을 했었어요.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유병언의 파산 관제인으로서 유병언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뺏어오는 역할을 맡았던 문재인이 언론사 기자들도 빤히 보였던 유병언의 재산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못 찾겠다 이러면서 퉁쳐버렸어요. 유병언한테 돈을 받지 않고서야 그렇게 퉁쳐주겠습니까? 문재인이? 세월호 유병언과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은. 그러니까 세월호 파리만 했지 파헤치질 않는 거예요. 문재인 출당해야 됩니다. 탈당시켜야 돼요. 세월호 유가족 추도식도 안 가고 노무현 팔아서 당선된 놈이 노무현 기일 추도식에도 안 가고 장난치냐? 추미애가 검사들에게 개무시당하고 거의 능욕을 당하듯 결국 쫓겨날 때까지 모른 척한 인간이 누구지? 문재인이죠. 이재명을 지지하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현직 대통령에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임기 끝나고라도 SNS에 이재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한 문장만 SNS에 날려도 친문 수박들은 멘붕 정신분열증이 와요. 그리고 이재명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한마디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농사 짓는 사진, 책 추천, 감자 파묻는 사진, 영혼 탈출한 SNS나 올리고 있고 이재명 지지하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 내내 이재명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모른 척한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뒤에서 사주했어요. 문재인이 이재명을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하다못해 더러운 일제 잔재, 소년법도 안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형량도 안 바꾸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걸 시작도 안 해. 아우 문재인과 민주당 이제 토 나온다. 국힘당이야 어찌 매국노 오물 쓰레기당이니까 원래 기대도 안 한다만 너희 민주당은 국민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국내 대한 폐악질이자 배신이다. 더러운 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절체절명 위기에 대한민국 또 이 지랄한다. 5년 전에도 절체절명이라고 표 달라고 해서 180석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박밥만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소수 정당인 국힘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민들은 배신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민주당. 민주당 니들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이 생기게 만든 원흉이야. 꺼져라 민주당. 맞습니다. 민주당 우리가 이뻐서 권리당원 하면서 당비를 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당원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 잼버리 건에 대해서 문재인이 사과했습니다. SNS에. 왜냐면 새만금 잼버리 준비 건을 윤석열 정권이 파헤치면은 친문 수박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SNS 날려서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같이 함께 묶으려는 세력들은 댓글 부대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을 바라봐도 문재인과 엮이게 되면 이재명은 확장성이 제한되고 다음 총선이건 다음 대선이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 나갈 수가 없어요. 문재인만 내려놓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훨훨 알 수 있는 건데 순명문 정당이라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문재인과 이재명을 세트로 엮어 놓으려는 세력들은 미친들이거나 댓글 부대예요. 문재인과 거리두기 해야 돼요. 문재인을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이재명의 정권이 열려요.